레드벨벳, 외로운 탱구의 일상을 함께할 대기실 메이트입니다. 어쩐지 사랑 고백이 난무하는 대기실 풍경이 예상되는군요. 갓 신인 태연의 발빠른 절세술, 레드벨벳을 위한 앨범 증정식을 시작합니다. 웬디도 그 예리 사랑스럽다. 오늘 세기 감사합니다. 조이 우리의 탱구 쑥스러운가 봅니다. 주장 있어요. 엄마, 어머 이 포토카드 두 장 들어가 있어. 와, 두 장이. 저도 두 장이에요. 아, 그래? 오. 축하드립니다. 에이, 한 장이야. 사탕을 받아문 아이처럼 CD 한 장에 신이 난 레드벨벳. 레드벨벳에게 태연의 존재는 남달라 보입니다. 태연 선배님이요? 마음 같아선 친언니를 두고 싶어요. 이렇게 또 대기실까지 같이 쓰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태연과 레드벨벳의 모습이 어정쩡해 보입니다. 선후배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군요. 이때 또 한 명의 패밀리 등장. 하이. 같이 대기실이에요. 다시 방송 이게. 나도 한결 같이 소녀시대라는 그룹으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혼자 활동하시잖아요. 안 외로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레드벨벳이 같은 대기실도 쓰고 하면서 좀 활기차게 기운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선배를 향한 사랑 표현. 이렇게 곁에 태연을 두고도 레드벨벳은 엉뚱한 곳에 사랑 고백 중.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태연에게 레드벨벳의 사랑이 전달되리라 믿으며. 아? 나 강아지 있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아니야. 아. 인형이 들어가 있어. 어서 와! 있는데? 안녕하세요! 웬디와 슬기가 합류한 태연의 아지트에선 무슨 일이